지금 이 나이 먹어서 무슨 그 어렸을 때처럼 도덕이니 양심이니 그런 건 이제 붙는다는 게 중요한 거지. 도덕 양심이 어렸을 때까지. 시험 아니 왜냐면 이게 이런 거 있지. 이게 만약에 저이 상대 평가라면 그렇잖아. 내가 컨닝 부정행위를 해서 다른 사람이 뭐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안타깝지만 이건 뭐 그냥 60점 맞으면 다 붙는 건데 뭐 그걸 다른 사람이 피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상관없습니다. 되도록이면 뭐예요. 국가도 속으로는 많이 붙기를 원할 거예요. 아니 국가도 속으로 많이 붙기를 원하니까 계속 손톱에다 쓰든지 말든지 제일 좋은 건그 여기다 이렇게 손톱 써갖고 저기 여기다 문신으로 그 저거 있잖아요. 그 스티커 붙이는 문신 같은 거 있잖아요. 한번 지우면 지워지는 거. 그러면 그렇게 암호로 해서 문신 써놓으면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시고 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종이에다가 저 먹는 종이에다가 얇은 거에다가 쓰고 걸리면 먹는 방법도 괜찮아요.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자, 그 강론을 보겠습니다. 보존등이 나오죠? 그럼 우리가 각종 권리 그릴 때 일단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아까 그랬지만 객체예요, 객체. 이 객체. 이 객체는 뭐예요? 객체는 부동산 일부가 등기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다음에 뭐예요? 공유지분 있죠? 이 공유지분이 등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신청인 얘기죠, 신청인. 신청인 얘기는, 신청인은 뭐예요? 공동으로 신청하느냐. 단독 신청이냐? 자, 그 다음에, 직권 등기냐? 아니, 뭐예요? 촉탁 등기냐? 네 가지. 그 다음에 등기 실행 있죠? 등기 실행은 이렇게 뭐예요? 주등기로 하느냐? 아니면 뭘 하느냐? 부기 등기 하느냐? 이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 이 소유권 있죠? 소유권 보존 등기. 그 다음에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 물권. 그 다음에 저당권이죠, 저당권. 그 다음에 저당권 다음에 이제 임차권 있고. 자, 그러면 이 보존등기 할 때, 보존등기는 언제나 주등기를 하고, 이전등기는 주등기 하니까, 이세 개가 이 등기에 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우리가 항상 따져볼 건 뭐냐면, 이 객체는 일단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객체는. 그럼 이제 보존등기 할때 우리가 뭐, 이건 보존등기 요새 매년 나오겠으니까, 외우자니까 이거는. 안 외우지들이 한번 보긴 하자. 무슨 얘기냐면, 소보일지 못 쓴다. 이렇게 소보일지. 소보일지. 우리가 일기 쓰죠? 일기, 일지. 아, 백범일지. 난중일지 이런 거. 유명한 사람들은 다 일기, 그 성인돼서 쓰지만 우리는 일기를 뭐예요? 초등학교, 제 기억으로 초등학교 때 방학 숙제 때문에 어쩔 수 쓰는 거지. 중학교 들어와서 쓴거 같지도 않아요. 사람이. 그 요즘, 특히 요즘 애들은 저기 뭐예요? 보통 저학년 때부터 3학년만 되더라도 사춘기 온다고 막 문거를 잡고 막 그런다고 그런 것 같은데, 아, 저희 때는 고등학교 때온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집 앞에 독서실 가고 밤그 12시 고시 공부하는 형들하고 밤 12시에 자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같이 운동하고 막 그렇게 공부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왜 세상을 살면서 공부만 해야 되지? 그래서 이제 공부를 접고 막 이렇게 이런 문학이나 이런 쪽에 책이나 이런 쪽에 딴 쓸데없는 생각하고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중학교 때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그게 사춘기였던.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게 사춘기야, 그런 게. 그러니까 일기를 안 쓰는 게 원인이 없어. 뭐가 없다고? 원인이 없다니까, 원인이. 소보일지 일기를 안 쓰는 게 원인이 없다. 그다음에 소유등록 안 된다. 그게 한마디로 뭐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대장상에 이렇게 뭐예요? 국가로부터 만약에 뭐예요? 옛날 자유당 시절 때 일본은 패망하고 국가가 몰수해서 뭐예요? 자, 국민들한테 분배했던 이런 뭐예요? 이런 그 연역적인 거래서 국가한테 만약에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록이 된 사람은 이 사람은 보존등기 할수 있는데 개인한테 받은 사람은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다음에 소보단은 소유권 보존등기는 단독인데 소보단은 단독인데 뭐가 아니고 건국판이 아니고 건식군이다. 건식군이다. 그래서 이제 뭐 작년에도 이거 외우자 그랬어요. 작년 시험 문제 답은 뭐예요? 이거 이게 답이었어요. 보존등기는 뭐가 없다고? 원인이 없다고? 원인과 날짜가 없으니까 이게 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보존등기는 뭐예요? 최초로 뭘 만드는 거니까? 등기부를 만드는 거니까 뭐가 중요해요? 보존등기를 할수 있는 자가 중요해요. 뭘할수 있는 자? 보존등기를 할수 있는 자가 중요해요. 할수 있는 자. 그러니까 이제 대장이 네모나게 생겼으니까 누가 보존등기 할수 있냐 하게 되면 아, 바다 매립하고 신축 건물 짓고 뭐한 사람? 최초로 이렇게 소유권자는 뭐예요? 최초로 등록된 자, 최초. 이렇게 최초로 뭐예요? 최초로 등록된 자할수 있어요. 이분이 뭐예요? 평생 살자. 자, 만약에 뭐예요? 100세도 못 살고 돌아가시면 누가 할수 있는 것이고,
상속이냐 상속이니. 그럼 만약에 뭐예요? 소유권 보존등기는 피상속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상속인은 이전 등기를 받아야 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에? 자, 상속인이 하라는. 그 다음에 포괄유증자, 포괄.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이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토지는 뭐예요? 토지는 자 방금 얘기한 대로 개인한테 받은 사람은 못해. 누구한테 받은 사람은 가능하고. 국가로부터 받은 사람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자 건물은 연역적으로 이게 자 건시군이야, 건시군. 건시군, 건시군. 건시군이라고 하는 것은 자 옛날에 뭐예요? 어디 청계천에 뭐예요? 청계천. 여기 다 복귀하죠? 정비한다고. 자, 판자촌 다 쓸어버리고 복개 공사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 청계천에 있던 자, 이 철거민들이 어디로 갔냐면 이 성남시 그다음에 북쪽으로 상계동. 자, 그다음에 신림동 어디? 신림동에 서울대 쪽에 난곡. 자, 중앙대 있죠? 흑석동에 뭐예요? 그 산동네. 봉천동 산동네 이런 산동네에서 뭘 짓고 살았어요? 지금 산동네에다가. 이 판자촌 뭐가 판자 짓고 살다가 용역 들어와서 자, 다뭐 철거 버리면 다시 짓고 그러다가 국회의원 선거 때 되면 여기다 전기하고 수도 넣었어, 전기수도. 그러니까 뭐예요? 전기수도 넣으니까 딸랑이들이 구청장한테, 전기수도가 들어가니까, 자, 이 승진하시려면 비자금도 모으시고 그래야 되니까, 이 사람들한테 다뭘 걷자는 얘기니까, 재산세를 걷자고 했어요. 옛날 얘기죠. 아주 옛날. 지금 그런 일이라면 큰일 나지. 그래서 재산세 걷다 보니까 나중에 뭐예요? 자, 우리 박형께서, 나 대통령 뽑아주면 좋은 소식 기다린다니까, 어디에다가, 이 산에다가 개발해갖고 여기다 아파트 짓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 옛날에 뭐라고 구청에 재산세를 내고 살았던 확인을 받으면 누구한테 확인을 받으면 건물만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확인을 받으면 보존등기 할수 있게 해줬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해갖고 소보했지. 소유권 보존등기는 부동산 일부에 안 되고 자기 지분만의 보존등기 안 되고 그게 일지야. 일지 안 된다. 그다음에 원인 없다는 게 보존등기. 다른 거다 원인 있어요. 뭐만 보존등기만 원인이 없네. 보존등기. 소유등록 안 된다. 누구는 되고 국가로부터 받은 건 되고. 국가로부터. 근데 소유권 보존등기는 단독이고 건국판이 아니라 뭐라고 권식이. 근데 판결 얘기 나오면 보존등기 말해서 보존등기에서 말하는 판결 얘기 나오면 자 건물은 뭐예요? 국가상대로 하면 안 돼. 지자체 상대로 해야지. 그 얘기죠. 그렇게 보자죠. 그래서 문제 보시면 어디에 거기. 자, 70페이지 보시면 거기 1번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수 없는 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 자기 또는 피상속인 얘기 나오는데 피상속인은 돌아가신 분이니까 이건 옛날 얘기예요. 지금 말을 바꾸게 되면 최초로 소유권자로 등록된 자 또는 뭐예요? 상속인. 그 밖에 포괄신계인이에요. 그래서 여기 자기 또는 피상속인 얘기인데 여기서 말하는 피상속인 얘기하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상속인이 한다는 얘기죠. 상속인이 한다는 얘기예요. 왜? 이 사람은 돌아가신 분이니까. 그다음 2번은 뭐예요? 2번과 3번을 비교하면 자, 3번이 뭐예요? 2번이 3번의 해설이에요. 왜?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 받으면 된다 그랬죠? 근데 여기 3번에 토지대장 등본에서 대장상 소유권 이전 받는 사실을 입증한 소유명인 뭐예요? 그 상속인은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어? 이 사람 안 된다. 누구만 된다고? 국가로부터 받으면 된다. 그다음에 자, 거기 4번에 뭐예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나오죠? 이건 뭐예요? 그 아래줄에 미등기 건물에 관한 얘기예요. 만약에 미등기 토지라고 써있으면 그건 틀린 말이야. 항상 이건 건물에 대해서만 하는 거예요. 건물에 대해서는. 자, 그 다음에 5번에 대장이 멸실로 복고된 뭐예요? 대장의 최초로 소유자로 기재된 자는 대장 등본에 의해서 보존등기 할수 있다 써있는데, 자, 그거는 뭐예요? 고민할 거 없어요. 수업 시간에 안한 거는 답이 아니니까 그냥 복구된 것은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 몇 번째 작년 문제 그 3번 문제를 이제 틀린 거 그랬는데 자, 뭐라 써 있어요? 토지에 관한 보존등기 할때 원인과 날짜 기록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요. 그게 답이에요. 왜 기록해야 된다 그러면 틀린다니 기록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보존등기는 뭐가 없다고? 원인 없다. 아니, 원인 없다. 원인 없다. 그다음에 자, 거기 토지에 관한 기존의 보존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그 토지에 대한 뭐예요? 보존등기를 할수 없다 써 있죠? 왜? 등기부가 두개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등기부는 하나만 있어야 되니까. 근데 군수 나왔죠? 군수라고 나오면 군수하면 건물이에요. 군수 미등기 건물. 군수 미등기 건물. 그다음에 건물 보존등기 할때 건물 표시를 증명하는 뭐예요? 첨부 정보를 당연히 제거해야 되고. 그다음에 미등기 주택의 임차권 등기 명령 촉탁 있죠? 항상 촉탁은 몇 개만 와야 돼요? 네 개만 와야 돼요. 몇 개만 와야 된다고? 4개만 온다니 4개. 가압류, 가처분,
경매 주택 임차권의 등기는요, 네 개의 촉탁이 오게 되면 등기관이 뭐할수 있어요? 직권 보존등기 한다. 직권으로 보존등기 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다음 페이지 72페이지에 4번 문제를 별표합니다. 네, 4번 문제를 별표해 주시고, 그 4번을 보지 않죠. 네, 4번에 뭐가 나오는데, 옳은 걸 있죠? 특별자치 도지사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러면 이건 뭐에 관한 얘기예요? 자, 건물이니까 위에 문제가 뭐예요? 미등기 토지에 관한 문제니까, 당연히 이것은 뭐예요? 자, 옳은 말이 아니다. 틀린 말이다. 그죠? 문제가 뭐니까? 미등기 토지에 대한 얘기니까. 토지 딱 나오면 미등기 토지라고 문제 나왔는데 특별자치도에서 나오면 이거 자체가 틀린 거야. 딱 봐서 틀린 거니까. 그다음, 자, 이번에 미등기 토지에 가처분 등기를 하기 위해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뭐 했어요? 보존등기 했죠? 그 법원에 가처분 등기 말소 촉탁이 있으면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말소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 직권으로 보존등기 했지만 이렇게 어디에서 법원에서 뭐예요? 네 가지, 이 법원에서 네 가지 뭐가 있는데, 가압류, 가처분, 그다음에 뭐예요? 경매, 주택, 임차권에. 자, 이 등기 명령 있죠? 이 등기 명령에 뭐예요? 이렇게 이네 가지에 뭐예요? 이네 가지에 법원에 뭐가 오니까? 촉탁이 오니까. 등기관이 뭐예요? 요세 가지는 갑구에. 요 임차권은 뭐예요? 을구에 기재하려면 무슨 등기 했어요? 이렇게. 1번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를 뭐예요? 해야지만이 뭐예요? 해야지만이. 여기다 2번 뭐예요? 가압류든 가처분이든 이렇게 기재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이 가처분을 법원에 촉탁해서 뭐예요? 가처분을 말소했다 해서 이 보존 등기까지 말소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보존 등기는 뭐예요? 직권을 해줬지만, 이게 직권으로 했지만, 자, 이 갑이라는 사람은 뭘 냈어요? 세금 냈어, 세금. 취득세, 등록세 다 냈어, 거기다가. 취득세 낸 거예요, 이 사람. 응? 그래서 말소하지 말란 얘기예요. 자,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 자, 3번에 뭐예요? 3번에 무슨 단어? 포괄유증 단어 나오죠?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은 보존 등기할 수 있다라고 써있죠? 그게 맞는 얘기 같다니까요. 뭘 받은 사람은? 포괄유증 받은 사람. 사실 실판 보시면 보존 등기 해주신 사람은 뭐예요? 최초 상속인 포괄유증. 땅은 토지는 국가로부터 해준 거. 건물은 뭐라고? 건식군이에요, 건식군. 응? 포괄유증 받은 사람들. 특정유증 안 돼요. 포괄유증 받은 사람만 가능하지. 그다음, 자, 4번 뭐예요? 4번. 자, 등기 원인과 날짜 기록하면 안 된다 그랬죠? 원인과 날짜 기록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확정 판결에서 자기 소유권을 증명해서 보존 등기 할수 있는 경우에, 자,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은 소유권 확인 판결이 하나진 않아요. 하나인데 때문에 셀단죠. 건국법만 안 되고 공임을 분할 판결도 보존등기 할수 있으니까 뭐만 안 된다고? 건국판. 건물은 뭐예요? 토지는 국가 상대로 하는 거 맞아요. 근데 건물은 지자체 상대로 해야 되지 누구 상대로 하면 안 돼요. 국가 상대로 판결받으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 응?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 거기 73페이지 6번 있죠? 그래, 6번 문제를 별표합니다. 6번 문제를 별표해 주시고, 뭐라고 됐어요? 1번에, 자, 갑이 신축한 미등기 건물을 갑으로부터 매수하는 을 나오죠? 매수하는 일이 갑명의로 보존등기 후에 이전등기 해야 된다. 이렇게 써놨죠? 그래, 맞는 얘기예요. 만약에, 자, 매수한 을이 뭐예요? 매수자가 소유권 보존등기 했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문제가 나와서 다음 중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수 있는 자가 아닌 거 물어보죠? 그럼 다음이 뭐예요? 미등기 부동산에. 미등기 토지나 미등기 건물에 그 매수자 뭐예요? 매수자가 보존등기를 했다. 보존등기, 매수자가 뭐예요? 매수자라고 쓰였죠? 그건 보존등기 하시는 사람이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거. 여기 매수자가 어디 들어가? 다만, 보존등기를 매수자가 했는데 뭐가 부합되면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유효하다는 얘기지. 그리고 문제는 뭐라고? 등기의 유효 효력에 관한 문제에서 나와야 되지. 이 보존등기를 할수 있는 자는 아니다, 아니죠. 미등기 건물에, 자, 그 건물을 매수한 자라고 써놓고, 문제가 뭐라고? 보존등기를 할수 있는 자가 아닌 거라고 물어보면, 매수한 자는 여기 써있지도 않다는 게요. 그 사람 아니다, 이죠. 근데, 그렇게 배워놓고 나서 막상 뭐예요? 시험장 가서 보면, 할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예요? 딱 시험지를 보고 생각하는 순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자꾸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지 보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 게임은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딱 갑자기 내가 시험 보는데, 막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뭐냐면, 아, 조상님이 나 내년에 보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팍팍 찍어야 돼. 그 생각할 여력이 없어, 지금. 그다음에 자기 집안에 보존등기 안 되니까, 일부 지분에 보존등기 할 때는 등기를 당연히 뭐할 것이고, 각할 것이고. 그다음에 미등기 토지에 소유권의 처분 제한, 가압류 가처분 있죠?
압류 안 들어가요. 가압류 가처분 경매 네 가지 촉탁이기 때문에 직권보존등기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일부 구분권을 보존등기 하게 되면 나머지 표시 동그라미 치고. 항상 뭐예요? 구분 건물의 특색은 어디 위에 이렇게 토지 위에 뭐예요? 토지 위에 뭐가 있어요? 일동 건물 내부에 뭐예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춰서 구분 건물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공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땅 위에 건물이 구분 건물이 네개 있다는 걸 알려주려면 항상 뭐라고 일동 전체 표제부에 자기 각자의 뭐라고 자기 각자의 전유부분 표제부 있죠? 갑불구 이렇게 통째로 묶어서 이 전부를 1등기 기록으로 봐야 되는데 아네 것만 하게 되면 다른 거안 하면 뭐예요? 문제가 생긴다는 이게 땅 위에 건물이 하나만 있다고. 그래서 네거 하려면 나머지 뭐예요? 표제부로도 만들어 놓자. 이렇게 표제부로 만들어야지 뭐니 건물이 4개 있다고 확인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 구분 건물의 보존등기는 나머지 구분 건물의 뭐예요? 표시에 관한 등기. 보존등기 아니에요. 표시 동그라미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아닌 뭐예요? 대위로 할수 있다. 동시 대위. 근데 자 5번에 뭐예요? 건물은 국가를 상대로 확인 판결 나오죠? 없다야. 건물 건국판 없다야. 건물 국가 판결 없다. 토지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거 맞아요. 건물이 뭐예요? 건물이 없다니까. 건물 국가 없다죠. 자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넘겨 보시면 자 뭐에 관한 얘기 이제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얘기인데 자 9번 문제를 뭐예요? 9번 문제를 별표하고 보겠습니다. 예, 9번 문제를 별표하고 보시면 자 거기에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뭐가 나왔어요? 이거 이전등기하는 뭐예요? 거래가격에는 설명이 틀린 거 있죠? 매년 이전해요. 2006년 1월 이전이라고 돼 있죠? 이전 동그라미. 이전이라고 쓰여 있으니까 이것은 뭐예요? 검인받아야 되지. 뭐 하면 안 돼요? 실거래 금액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아니 된다. 이게요. 아니 된다. 그 다음에, 자, 2번은 뭐예요? 등기 원인이 매매를 하더라도 원인 증서 있죠? 등기 원인은 매매고 증서는 계약서니까. 그 원인 증서가 뭐예요? 판결 등 매매 계약서가 아닐 때는 거래가를 등기하지 않고 판결서일 때는 검인받아야 되죠? 판결서에 검인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신고백지상의 부동산이 한 개인 경우도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여러 명이면 자, 만약에 뭐예요? 매도인이 갑이 2분의 1, 을의 2분의 1을 갖고 있고, 매수인이 뭐예요? 두 사람이라면, 여러 사람이라면, 여러 사람이라면, 그 권리자는 권리자별로, 의무자는 의무자별로 뭐예요? 신청서를 따로 작성해요. 따로 작성. 왜? 갑의 2분의 1에, 가로 열고 뭐예요? 그 반의 4분의 1을 뭐예요? 누구한테? 병한테 전한데, 따로 작성하니까 뭘 작성해야 돼요? 매매 목록을 꼭 제출해야 돼요. 없다가 아니라 있다고. 그다음 당초에 신청에 착오했을 때는 등기된 매매 목록을 뭐예요? 고칠 수 있다. 그다음에 5번 등기 원인 증서와 신고 필증에 기재된 사항이 서로 달라 동일 거래라고 뭐예요? 인정할 수 없을 때는 당일 등기를 뭐 해줘야 돼 이거? 각하해야 되겠죠? 각하라 했죠. 자, 10번에 별표합니다. 우리가 뭐예요? 상속 등기는 자, 이 뭐예요? 상속 등기는 몇 가지만 두 가지만 보면 돼요. 두 가지 분야 하게 되면 첫 번째 단독 신청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자기 지분만에 무슨 등기가 안돼 이거? 상속 등기가 안 된다.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다만 우리가 참고로 법원직 문제 봤을 때 원래 원칙은 경격 등기 한다거나 원칙은 뭐예요? 원칙은 자 원칙은 아버지 사망하시면 자식들 간에 협의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남겨준 뭐에 대해서 상속 재산에 대해서 무슨 재산에 대해서 상속 재산에 대해서 아들들이 협의해서 자, 뭐 하는 거 이거 협의 분할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예요?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한다 이게 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뭐예요? 자, 협의 분할을 이게 원칙이고 이 협의 분할을 원칙으로 하는데 하도 이걸 안 하고 아버지 사망하시면 아버지 이름으로 형제들이 싸우니라고 협의가 안 되니까 매년 동안 20년 넘게 계속 아버지 이름으로 된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자, 민법이 할수 없이 뭐예요? 법이 정한 뭘 만들었어요? 법이 정한 상속분을 만들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 예외적으로 뭐예요? 원칙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뭐한 다음에 법이 정한 상속분 한 다음에 나중에 뭐할수 있어요? 협의 분할로 고칠 수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고쳤다 해서 변경 등기 한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경격 등기 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문제 보시면 자, 75페이지에 틀린 거 됐을 때 당연히 뭐예요? 권리자물로 한다는 건 단독 신청이고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는 뭐예요? 무엇으로? 원인 증서는 뭐예요? 자, 제출한다 써 있죠?
자, 상속등 신청할 때 인감증명과 농지신도 자격증명서를 뭐 하지 않는다. 제출할 필요가 없다. 필요 없어요. 왜? 아, 상속등기 할 때는 당연히 뭐예요? 그 회사 다닌 사람이 아버지가 농지 갖고 있는 걸뭐 했어요? 상속받았어요. 그러면 이미 취득을 했어. 왜? 상속이니까. 법에서 팔라고 그땅그 농지 팔아먹으려고 등기하는 거니까 취득하려고 등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4번에 뭐예요? 상속을 증명하는 시군 면장의 서면으로 자 재적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있죠? 이런 게 뭐예요? 이런 게자 상속 증명서면에 자 해당하는데 거기 뭐라 써 있냐면 자 제출하면 이를 증명하는 조카 서면으로는 판결서와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는 뭐예요? 가족 저게 뭐가 아니에요 이거. 자, 그 돌아가신 분의 뭐예요? 자식이라는 증명서면은 그런 건 아니에요. 뭔 아니라고? 주민등록번호 아닌데 참고로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별표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 하나는 기본적으로 뭐라고? 권리자만이 단독을 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거기 5번에 뭐예요? 자기 지분만에 뭐안 된다고? 상속등기 안 된다는 거. 그거 보자고 하는 얘기니까. 그다음에 절대 뭐예요? 나중에 이걸 뭐예요? 법이 정한 상속분 했다가 협의분 하는 것은 소유권의 경정등기 하는 거예요. 변경등기 아니라 경정등기 한다. 그 내용만 보자.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고 그다음에 자, 뭐에 대해서 거기 유증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유증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12번을 별표합니다. 12번을 별표해 주시고 유증에 대해서 보자. 유증에 대해서. 그래서 유증은 뭐예요? 유증은 어디에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법원집 문제에서도 자주 나와요. 올해 시험 문제 답은 유류분 침해인데 등기관은 그걸 심사할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나오면 유언에 의한 증여가 나오면 유증은 갑이라는 사람이 유언에 증여하죠. 유증은 뭐로 나눠요? 포괄 유증과 자 이렇게 포괄 유증과 무엇으로 나눠요? 특정 유증으로 나눠요. 특정 유증으로 나눈다. 이게 두 가지로 나눠요. 그 만약에 이 포괄 유증을 뭐예요? 무슨 상태하고 미등기 상태하고 그다음에 뭐라고? 기등기 상태 있죠? 기등기 상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자, 뭐또 특정 유증도 뭐하고 뭐하고 미등기 상태하고 자 이렇게 뭐예요? 미등기 상태하고 뭐로 나눈다 이게 기등기 상태로 나눈다. 자, 그러면 차이점 두 개하고 공통점 두개 있죠? 차이점 두 개하고 공통점 두 개. 차이점. 자, 일단 이 포괄 유증은 뭘 때? 미등기 상태일 때 직접 보존등기 해요. 1번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등기를 누가? 이 뭐예요? 포괄 유증 받은 을이 직접 할수 있어요. 어? 근데 이 특정 유증은 거의 뭐예요? 특정된 걸 주니까 매매와 같아요. 그래서 미등기일 때 보존등기 못해요. 누가? 이 가족관계등록부상에 갑의 아들 A가 뭐예요? A가 상속인이 무슨 등기 마치고 상속인이 보존등기를 마쳐야 돼요. 그다음에 뭐 해주는 거예요? 이전등기 해줘야 돼요. 원인을 뭐로 해서 유증을 원인으로 해서 절대 특정 유증이라 안 써요. 등기부 보면 몰라. 등기부에 보면 모르고 그 증서를 봐야지 알지 모른다는 게 포괄이니 특정 유증을 안 쓰니까. 자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뭐 해야지만이 자 공동신청이에요. 이렇게 공동신청. 자 그러면 또 차이점이 뭐냐 하게 되면 차이점 하나 더. 자, 기등기일 때이 포괄 유증은 뭐예요? 원래 이제 유언에 의한 증여하는 갑이라는 사람이 예, 보존등기에 맞췄다는 얘기죠. 등기가 돼 있다는 얘기죠, 지금. 등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 포괄 유증은 등기 안 해도 권리를 취득해요. 등기하는 이유는 뭐 하려고? 처분하려면 등기 꼭 해야 돼요. 처분하려면 등기해야 된다. 근데 특정 유증은 등기 안 하면 권리 취득이 안 돼요. 그래서 1번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등기. 갑. 이분 돌아가셨죠? 유언에 의한 증여하게 되면 누가 A란 사람하고 뭐예요? 을이란 사람하고 특정 유증 받는 을하고 뭐 해줘야 돼요? 이전 등기 원인을 뭐로 해서 유증을 원해서 등기한다 이제 그런 얘기. 어? 자 다시 차이점. 자두 가지 하나는 뭐라고 포괄 유증만 보존등기 할수 있다. 특정 유증은 보존등기 못 한다. 자 포괄 유증은 등기 안 해도 권리를 취득하지만 하는 이유가 뭐라고 하려고. 이건 뭐라고 취득하려고. 공통점. 항상 모든 보존등기는 뭐예요? 당연히 단독이니까. 보존등기 하는 게 아니라 뭐할 때는 이전등기 할 때는 항상 뭐라고 공동인청이에요, 공동. 무슨 인청이라고? 공동인청이에요, 공동. 공동인청이에요. 자,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이 A라는 사람은 상속등기를 안 해요. 그냥 뭐예요? 이분 돌아가시면 상속받은 법에 의해서 진짜 소유권자가 돼요. 이 진짜 소유권자가 자, 진짜 소유권자가 뭐예요? 가족관계등록부 첨부해서 등기를 뭐예요? 음으로 신청을 해므로 신청함으로 등기관은 그 사실을 믿어요. 진짜 소유권자가 해오니까.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 밑으로는 뭐예요? 돌아가신 분 밑으로는
자, 이렇게 공동인청은 뭐예요? 받아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속 등기 안 해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12번에 유증에 틀린 거 그래서 자, 유증의 기한을 자, 12번 별표 두시고 유증의 기한을 붙은 경우에 기한이 도래한 날이 원인 날짜를 기록하죠. 예, 원인 날짜는 뭐예요? 기한이 도래한 날짜지만 일단 등기는 이분이 돌아가셔야 등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포괄 유증은 수증자 명의로 등기가 없어도 유증의 효력이 발생한 그 시점에 물권면허 생기죠. 근데 3번에 유증에 의한 이전 등기는 상속 등기를 거친다. 그러면 틀린다는 거죠. 뭐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상속 등기를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된다. 거쳐야지만이 되는 거 아니다. 자, 안 해도 수증자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한다. 그다음에 거기 4번에 유류분 침해 나오죠? 유류분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하게 되면 만약에 누가 자, 이렇게 뭐예요? 98세 대신 뭐예요? 8세 대신 자, 나이 드신 분이, 응? 나이 드신 분이, 자, 연세가 많으니까 어디에? 요양원에 갔습니다. 자, 누가, 이 뭐예요? 그 부인께서는 일찍 돌아가시고, 나이 먹게 사셔갖고 요양원에 가셨어요. 그럼,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뭐예요?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응? 얼마씩? 150 플러스 150씩 뭐예요? 요양비를 내서 이 300씩을 어디에? 요양원에 대는 이유가 뭐냐면, 이분 아버지가 뭐예요? 어디, 6억짜리 얼마? 이 부동산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가시면 얘네들이 이제 요양비 되니까 이거 나눠 먹기로 상속받기로 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살아생전에 할머니한테 뭐예요? 뭘 느끼지 못하신 분이 이 정을 느끼지 못하신 분이 느끼지 못한 분이 어디에 요양원의 요양사가 뭐예요? 자 친절하게 계속 이렇게 정자가 붙어 있는 초코파이를 계속 드리니까 여기에 정을 느꼈어. 그래갖고 이 6억짜리 뭐예요? 6억짜리를 누구한테 준 거야 이거? 유양사한테 뭐예요? 유양사한테 이분한테 중요를 해버린 거지 지금. 그러면 이두 사람 아들내미 딸내미는 자, 이 법정 자기가 상속받은 법정상속을 침해받고 있죠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 유양사를 상대로 이 법정상속분의 범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그 뭐예요? 상속 재산을 뭐 해달라고 돌려달라라고 하는 게 이게 유류분이에요. 그러면 등기관은 그런 거를 침해했는지, 응? 그런 거 심사할 권한이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뭐예요? 자, 무슨 문제가 나와서 유증이란 문제가 나왔는데 중간에 뭐가 나오면 유류분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등장하게 되면 맨 뒤에 뭐라고? 각하지 않는다. 수리해야 된다. 그렇게 끝나야 돼요. 어? 야, 뭐가 나오고 거기 뭐예요? 12번에 동그라미 4번에 뭐가 나오고 유증이 나오고 중간에 유류분 나오면 맨 끝에 뭐라고? 수리하여야 한다. 수리. 그러니까 받아줘야 된다는 얘기죠? 다른 말로 뭐라고? 각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응? 그 다음에 미등기 부동산의 특정 유형인 경우 유언 집행자가 상속의 명의로 보존 등기 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전 등기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응?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13번 문제를 보시면 이전 등기에 관한 서명 중 무한 것은 틀린 것 돼서 거기 수용 얘기 나오죠? 수용은 항상 뭐예요? 단독 아니면 뭐라고? 촉탁입니다. 뭐 아니면 뭐라고? 단독 아니면 촉탁이다 그랬어요. 수용은 단독 아니면 뭐라고? 촉탁이다. 자, 그래서 단독을 할수 없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틀렸고. 그다음에 그 진정명의 회복이 원인이 한 뭐예요? 진정명의 회복은 중요한 게 뭐예요? 날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안 쓴다고? 등기 원인 일자를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다음에 3번은 자신의 토지를 매도한 자는 매수인에 대해서 자, 뭐해 가라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빨리 해 가라고 뭐할수 있다는 게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인수 청구예요. 그다음에 자, 4번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일 경우에 유언 집행자가 자, 상속의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유증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할 수 있다 써 있죠? 그래요. 일단 그 4번을 정확히 뭐예요? 정확히 하려면 자,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라 써 있죠? 그럼 이게 유증 앞에 뭐라고? 특정 유증일 때만 그렇다. 무슨 유증일 때만? 특정 유증일 때만 그렇다. 네, 특정. 그죠? 그래서 1번은 정확히 틀린 것이고 4번은 뭐라고 써놔야 된다고? 특정 유증이 그렇다는 거죠. 그다음에 5번 판례죠? 판례니까 만약에 무슨 단어가 보이고 토지거래 허각이란 단어가 보이고 그다음에 뭐예요? 그다음에 고기 해제라는 단어가 보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줄에 다시 지정됐죠? 다시 지정 보게 되면 자, 맨 끝에 뭐예요? 첨부할 필요가 없다요. 자, 무슨 말이냐면 토지거래 허각이고요. 해제 다시 지정 없다요. 자, 그 단어를 이제 보는 거예요. 자, 뭐라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다시 지정은 맨 끝에 뭐라고 다시 안 내는 거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낼 필요 없다는 거죠. 어? 그렇게 이해해 주자. 자, 넘기세요. 자, 넘겨보시면 자, 14번 문제는 뭐예요? 수용 얘긴데 자, 만약에 수용하게 되면 일단 세 가지. 그세 가지가 뭐냐 하게 되면 토지 수용하게 되면 세 가지. 아까 얘기했죠?
뭘 얘기했어요? 일단 미등기는 뭐예요? 미등기는 보존등기 하고 기등기는 뭐예요? 이전등기 형식으로 하는데 자 뭐라고 기업자가 뭐예요? 국가라고 해야 되면 촉탁을 할 것이고 기업자가 국가가 아니면 뭐라고 단독직종이라 그랬죠? 두 번째는 수용의 성질은 뭐예요? 토지를 수용해서 미군부대를 만들든가 공공사업을 한 공공적 공공사업을 하는 거니까 못 빼놓고 수용에 대한 이전등기 마치고 후에는 지역공가 지역공가 못 빼는 건이고 상속등기 있죠? 이 상속등기 제외한 이렇게 제외한 뭐예요? 제외한 각종 권리 있죠? 각종 권리는 등기관이 뭐 한다는 거예요? 등기관이 직권맞서요. 각종 권리는 뭐 한다는 거예요? 직권맞서요. 자, 이두 개만 뭐예요? 원래 두 개만 하면 되는데 뭐 요즘 자꾸만 그런 문제가 등장하니까 만약에 수용에 대한 이전등기 마치고 그 공공사업을 안 하고 뭐야? 5년 이상 기간이 지나가죠? 그러면 그게 실효가 되니까 자 무슨 등기는 각종 권리가 아니라 수용을 원인으로 한 뭐예요? 수용에 의한 무슨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뭐예요? 이것은 공동말소다 아니고 왜 말소해야 된다고? 뭘안 하니까 사업을 안 한다는 게 사업을 안 공사를 안 하고 있으면 말소해야 된다 공동말소 그래서 방금 여기 몇번 문제는 14번 문제는 뭐가 나왔으니까 14번 문제는 수용 얘기 나왔죠? 네, 뭐가 직권발사할 수 없는 거 그랬죠? 답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뭐라고? 지역권. 또 하나는 뭐라고? 상속. 그래서 그 뭐만 찾으면 돼요. 지역권이나 상속 찾으면 되죠? 지역권 상속이 어딨어요. 자, 상속이 1번 있죠? 날짜 따지지 않아도 돼요. 그게 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뭐라고? 답이다. 그입니다. 그죠? 자, 넘겨보시면, 몇 번에, 거기 뭐예요? 거기, 자, 80번 있죠? 80페이지. 몇 페이지? 자, 80페이지다, 80페이지. 자, 굉장히, 뭐, 공유관계 나오죠? 공유관계라면 여러분 이제 요령이에요. 이건 요령인데,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공유관계라고 하는 것은, 자, 권리자든 의무자든 여러 명이 있다는 얘기 아니야. 갑이 3분의 1, 을이 3분의 1, 병이 3분의 1, 공유 지분을 갖고 있으면, 이세 사람이 같이 공유자가 전원이 모여요.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공동으로 같이 해야지 한 사람이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다시피, 잘 보세요. 물론 거기에 1번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일피 토지를 특정 부분대로 단독 소유하기 위해서는 분할 등기한 다음에 공유자 상호 간에 뭐예요? 명의 있다 해지를 원인한 지분 이전등기한다. 그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고. 자, 그러면 거기 동그라미 2번은 뭐예요? 동그라미 2번은 공임을 분할 약정의 소유권 등기는 공유자가 공동 전원해야 된다는 얘기죠. 공동 동원하시고. 마찬가지에 동그라미 3번 공임을 분할 금지 약정에 관한 변경 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이죠? 공유자가 공동, 공유자가 공동이에요. 근데 거기 4번은 뭐라고 써 있어요? 공유자가 단독이라고 써 있죠? 아, 거기 두 번째 줄에. 5번도 뭐예요? 맨 뒤에 공유자 전원이 공동이라고 써 있잖아. 다 공유자가 공동을 한다는데 몇 번만? 4번만 단독이라고 써놨잖아. 그것만 발견하면 돼. 그것만. 항상 뭐냐고? 자, 하여튼 공유자 전원이 공동이라고 나와야지. 뭐라고 나오면 틀린다는 게. 공유자 단독이라고 나오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공유분을 전환해야 되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글자를 잘 보라는 게. 공유자 뭐라고? 전원이 공동이지 뭐예요. 자, 뭐라고 써 있으면 공유자가 뭐예요? 단독을 하면 틀린다는 게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거기 19번 문제 합의 등기인데 잘 보세요. 30회 작년의 문제인데 생각보다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어려울 것 같은데 답은 항상 정해져 있는 게 뭐냐면 일단 합유 나오면 첫 번째 나올 게 합유 지분 쓴다 그러면 무조건 틀린 말이야. 그두 번째 뭐냐면 합유자가 세 사람이 있어요. 한 명이 죽으면 두 사람 앞으로. 둘 중에 한 사람이 죽으면 한 사람 앞으로 뭐예요? 합유자 표시 변경을 해야 돼. 그게 기본 답이야. 딴거볼거 없어요. 그래서 거기 자 민법상 조합은 없다고. 민법상 조합은 절대 뭐예요? 자 조합원 명의로 등기하면 안 되니까 조합 그러니까 전원이 자 그러니까 뭐예요? 조합이라는 명의로 등기하면 안 되고 조합원 전원 명의로 합의자 등기한다. 그 맞는 얘기예요. 합의자 등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자 거기 2번에 뭐예요? 합의 등기할 때는 합의자 이름과 각각 지분 비율을 기록한다. 말도 안 돼요. 합의는 등기부에 지분 쓰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분 쓰면. 자 그래서 거기 4번에 이렇게 그래서 거기 4번에 2번을 답으로 찍으라고 4번을 뭐예요? 보충해줬어요. 합의자 중 1인이 다른 합의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합의 지분을 처분할 경우 지분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말도 안 되게 지분 이전 등기는 안 되는 거예요. 지분 이전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항상 뭐가 나오면 공유 나오면 공유자가 전원이 한다는 얘기고
합의 나오게 되면 뭘 보라고? 지분 이전등기, 지분을 쓰면 안 돼. 그것만 보시면 돼. 되게 어렵게 느낄 거 없다니까. 그런 걸 답을 잘, 그 답을 생각하라니까.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자, 어디를 보자. 그 환매등기는 안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몇 번에 거기 84쪽 있죠? 84쪽 25번 있죠? 25번을 별표하고 25번을 보겠습니다. 몇 쪽을 보자고? 84페이지 25번. 신탁등기 있죠? 신탁등기도 뭐예요? 답이 여러분 답이 나오는 게 단독신청이다. 답이 나오는 게 단독신청이다. 그 다음에 뭐 수탁자가 단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의 가능하다. 세 번째는 뭐예요? 자, 환매등기는 이 소유권 이전등기 아래 부기등기로, 자, 다른 순위번호를 적지만, 신탁등기는 뭐예요? 하나의 순위번호에 등기를 두 가지를 다 해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수탁자가 여러 명이라면, 자, 당연히 뭐예요? 남의 땅을 관리한 사람이 공의로 관리하지 않으니까 합의로 관리한다. 합의로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 온 건지, 그 신탁 재산이 수탁자의 고의 재산이 됐다면, 그게 주등기다.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용어가, 자, 만약에 뭐예요? 신탁등기 나오게 되면, 신탁에 대한 대표적으로 뭐예요?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게 이전등기예요. 아파트 재건축할 때, 누가, 관리처분 들어가면 건물 철거하죠? 조합원 갑이, 자, 토지등기부에 조합장 앞으로 뭐 해놓는다? 이게 하나의 순위번호 2번에다가,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을 모래해서 신탁을 원해서 뭐예요? 조합장 앞으로 등기하고, 이전등기와 무슨 등기를 같이 해요, 이거. 신탁등기를 동시에 하기 때문에 하나의 순위번호, 하나의 순위번호. 그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자, 몇 번에, 1번에 뭐예요? 1번에, 거기에 두 번째 줄에 뭐가 중요하고, 하나의 순위번호가 중요하고, 하나의 순위번호.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뭐예요? 수탁자가 단독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3번에, 자, 거기 고의재산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고의재산. 그래서 이렇게 3번. 자, 3번. 자, 무슨 재산? 수탁자의 뭐예요? 수탁자의 고유재산이라는 뭐예요? 이렇게 쓰는 걸 우리가 이런 의미를 썼다. 그래서 고의재산 뜻을 등기했다.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 다음에 수탁자의 고의재산 됐으니까 당연히 뭐 2번. 무슨 등기를? 자, 신탁 등기를 뭐 해줘야 돼, 이거? 맞을 해야 돼, 맞을 이거, 맞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맡아서 관리하는 수탁자가 이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뭐예요? 관리비겠죠? 맡아서 관리하는 뭐예요? 그 신탁에 관한 비용을 주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다른 재산을 뭐예요? 다른 재산을 뭐예요? 대의로 변제했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만약에 이게 고의재산 얘기인데, 고의재산이란 말은 그런 얘기예요. 왜 신탁재산이라는 게 하는 게 있으니까 구별하려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쓴 거예요. 예컨대 만약에 훌륭한 남편 갑이 뭐예요? 보험회사에 뭐예요? 사망하면 10억 원을 뭐예요? 누구한테 부인을 뭐예요? 사랑하는 부인을 위해서 주겠다고 계약서에 썼어요. 당연히 뭐예요? 누가? 자, 그 수익자가 뭐예요? 수익자가 그 부인이야. 그러면, 자, 그러면 이분이 돌아가시면 자식들 A, B, 못난 자식 3명이서 그 아버지 사망했으니까 뭐예요? 10억이 어머니만 받는 게 아니다.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상속받을 부처, 저희가 있다고 주장하죠? 주장하는데 이것은 보험 계약서에, 자, 수익자를 누구로 부인을 한 10억이죠? 이거는 고유 재산이라는 게 무슨 재산이 아니라는 게 상속 재산이 아니다. 그러니까 상속 재산과 구별하기 위해서 고유 재산이란 단어를 쓰는 거야. 여기서 마찬가지로 뭐예요? 무슨 재산하고 뭐예요? 구별하기 위해서 신탁 재산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고유 재산이란 말을 쓴 것도 아니죠. 고유 재산이란 말이 어디서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그런 단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에서 뭐예요? 수탁자의 고의 재산이 됐으면 이 신탁 등기는 필요 없으니까 뭐라는 게니까? 말소하는데 그 말소등기는 당연히 뭐로 해야 돼요? 주등기지 뭐가 아니라는 게니까. 부기등기. 말소등기는 항상 뭘 한다고? 주등기로 하는 거예요. 주등기. 부기등기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자, 거기 신탁 가등기도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자, 신탁 가등기도 가등 이 신탁도 뭐예요? 계약이에요. 그 신탁에 한 잊었는 게할때 신탁도 계약이니까 검인 받아야 돼요. 왜? 신탁도 계약이다. 신탁도 계약이니까, 좀, 자, 왜 단독이라 했어요? 신탁은 뭐예요? 무슨 자 들어가니까? 시효자. 하여튼, 원인 행위 뭐예요? 상속, 시효자 들어가죠? 상속, 수용, 신탁. 그죠? 상속, 수용, 신탁. 자, 이렇게 뭐예요? 자, 뭐가 들어가는 건? 시효자가 들어가는 건다 뭐라고? 단독 신청이다.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3번에, 자, 신청서가 환매등기처럼 두 개가 아니라 몇 개? 한 개 쓰면 된다.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어디에, 거기 86쪽에
자, 28번 문제 보시면 신탁에 관한 사항 중 무한 것은 이거. 틀린 거 그랬죠? 틀린 거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자, 1번에 뭐예요? 1번에 자, 중요하다는 건 뭐냐면 일단 합의예요. 1번 중요한 건 뭐라고? 자, 수탁자가 여러 사람, 갑을 여러 사람일 때는 뭐라고? 합의. 그죠? 2번의 핵심 단어는 뭐예요? 하나의 순위 번호예요. 그러니까 2번이 해설이죠? 3번이 답이에요. 왜? 각기 다른 순위 번호하면 틀린다는 거죠. 항상 뭐라고? 신탁에 관련된 등기는 뭐예요? 이런 식으로 자, 하나의 순위 번호에 등기를 두 개씩 하는 거예요. 순위 번호가 몇 개라고? 하나에 하나. 다른 순위 번호하면 틀린다는 거죠. 그다음에 자, 거기 4번에 뭐예요? 4번에 신탁 원문은 등기부 일부, 넓은 의미의 등기부로 보고. 그다음에 거기 농지에 관한 신탁법상 신탁을 원인으로 해서 연등기 신청할 때는 신탁 목적과 관계없이 뭘 첨부해야 돼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뭐 한다는 얘기예요. 첨부해야 된다. 아, 그거다. 내용을 참고로 보자. 자,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은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용인 물권. 그 다음,